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는 이제 교과서 189쪽 절도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산죄가 총 9개가 있는데, 방금 전에 강좌에서 재산죄의 기초율을 배웠죠. 그래서 재산죄를 분류하고 재산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이해하고 점유가 뭔가를 확인하고 불법 영등사, 친족상도래, 불가벌적 사후의를 봤지요. 그래서 시험의 출제 포인트, 불법 영등사, 친족상도래, 불가벌적 사후행위, 그세개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재산제의 기초율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산제를 봐야겠죠. 그래서 총 9개가 있죠.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손괴, 권리행사 방해죄 총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5문제가 보통 나와. 5문제가. 그래서 보통 5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절도죄. 지금 배우는 절도죄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사기죄. 그리고 횡령죄. 그리고 배임죄. 그러니까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이 항상 나오죠. 어렵게. 그리고 이제 항상 나온 거 말고 이제 자주 나온 거. 강도. 작물. 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온 거. 공갈. 손괴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절도죄부터. 자, 절도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한 번쯤은 다 했던 범죄죠. 어렸을 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났죠.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버리장머리 고쳐준다 해가지고 많이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물 훔치는 건 절도인데, 이 절도라고 이렇게 막연히 볼 거지 않아. 지금 드디어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 자, 절도가 뭐가 어디 되는가 봅시다. A란 사람이. 자, 범인은 항상 A라고 했죠? A가. 지금 고의로 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로 모르고 내 우산자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남의 우산이었더라. 과실절도 없죠? 내가 실수로 우산 꽂혀 있는 거 우산을 내 우산자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남의 우산이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 방금 배웠던 거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돼요. 어? 불법 영득의사? 뭐였죠? 이거 있잖아요. 자. 우리 두 가지가 있었죠. 적극적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소유할 의사가 있었고, 소극적으로 원주인을 원소유자를 영원히 배제하는 거죠. 배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사용하는 거 일반적 사용 가치 침해는 안 된다고 했죠. 잠깐 토장 찍고 팔라는 거안 된다고 그랬죠. 특수한 기능가치 침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불법 영등사예요. 불법은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절취의 불법이었죠. 아무리 내가 몰래 가져갈 권한이 있다, 내가 아무리 그 물건에 대한 권한이 있어도 몰래 가지면 다 절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취의 불법설이었죠. 아무튼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영등사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이거 나왔죠? 영등사를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방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고의, 영득의사 가지고 뭐 합니까? 절취하는 거죠, 절취. 절취행위. 원래 절취는 몰래 가져온 거죠. 그런데, 탁 튀어, 공연히 가져온 거, 날치기죠. 날치기도 절도죠, 날치기. 날치기는 공연히 가져온 거, 공연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절취인데, 항상 절도는 남의 거 훔쳐, 남의 거, 타인 거 훔쳐야 타인 거. 만약에 내가 내 물건 훔쳤다. 자기 물건 훔치는 거. 아까 봤잖아요? 자기 물건 절도 손괴 뭡니까? 아, 그러네. 권리 행사 방해죄네. 권리 행사 방해죄. 남의 물건 훔쳐야 절도가 되지. 자기 물건.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훔치면 절도가 됩니다. 아, 절도가 권리 행사 방해죄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절도는
타인이 가지고 있고 타인 점유. 타인이 주요, 타인 소유. 범인 위해자의 점유, 범인 위해자 소유죠. 이걸 타인 점유, 타인 소유의 재물만 됩니다. 재물. 철도는 재물만 됩니다. 이익 안 돼요. 우리 이익되는 거 있잖아요. 사기, 공갈, 배임 아닙니까? 철도는 재물만 됩니다. 재물만 돼요. 재물. 그럼 재물이 뭡니까? 우리 배웠던 거 써먹어요. 재물. 아, 재물인가? 재물이 뭘까요? 재물. 아, 재물이 뭘까? 아, 그래. 유체물뿐만 아니라 유체. 관리 가능한, 전기 같은 거. 관리 가능해도 재물이다. 부동산은 재물 맞지만, 부동산 재물 맞지요. 맞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가족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도. 부동산은 사기 공갈 배임. 사기 공갈 배임은 되지만, 절도 강도에 대해서, 절도 강도 대상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금제품 봤죠? 금제품. 금제품. 절대적 금제품 안 된다고 그랬죠? 아편 흡식기. 상대적 금제품 된다고 그랬죠? 곤용 휘발유. 그리고 경제자까지 돈 되는 건 당연히 재물이죠. 돈안 돼도 나한테 소중한 거. 할머니의 초상화, 사진. 주관적 가치만 있으면 되고. 신체 일부 안 되죠? 또, 사체 안 되죠? 그렇지만 애외가 있었죠? 우리가 헌혈해 가지고 뽑은 피, 신체로부터 분리할 때는 재물이 된다고 하죠. 자, 아무튼 이 타인점유 타인소유 재물을 절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범죄. 따라서 할까요? 단순 절도죄요. 단순 절도죄. 그런데 두 번째, 밤에 하는 절도도 있죠. 야주절, 야간 주거침 절도가 됩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세 번째, 그냥 혼자 절도하는 게 떼거리로 우루가 절도합니다. 또는 흉기 같은 걸 들고 절도하는 거예요. 특수 절도죠. 네 번째, 철도를 밥 먹듯이 한단 말이요. 상습 절도가 되겠죠. 다섯 번째, 내가 비의 자동차를 잠깐 사용하고 팔아놨단 말이요. 사용도도죠. 그래서 자불죄,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요. 그런데 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영득사가 없는 거죠. 왜? 영득사가 있으면 절도가 됩니다. 이건 영득사 필요 없어요. 영수 없어요. 있으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절도가 이기겠죠. 아무튼 읽으면서 절도죄의 죄수, 죄수, 범죄수, 절취행위수지요. 절취행위수. 절취행위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자, 우리 강의실에 잠시 자리 빈 사이에 B의 스마트폰, C의 스마트폰, D의 스마트폰 가져왔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러면 피해자가 3명이잖아요. 세 개의 절도가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시간에 한꺼번에 다 끔찍한 말이에요. 일종의 접수범이죠. 그래서 뭐가 된다? 한 개의 절도가 되겠죠. 한 개. 한 개의 절도죄. 한 개의 절도죄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봐봐. 이런 거 볼까요? 내가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B의 집을 털고, B의 집 옆에 붙어 있던 새 집도 털었어요. 주인집 털고, 새집 털었어요. 주인집과 새 집의 관리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뭐가 된다? 두 개의 절도가 되겠죠. 주인집, 새집 훔치는 거. 두 개의 절도가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절도는 도대체, 절도는 뭘 보호할까? 우리 배웠지만, 소유권이죠. 절도죄의 보호법이 그 뭡니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이게 보호법이죠. 보호법이. 보호법이. 그리고 보호법이 뭐냐면 침해범이고, 아까 봤지만 절도죄는 예비음모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강도는 있어요. 곧 배우겠지만. 그냥 미수는 처벌해요. 미수는. 다 미수범 처벌해요. 특히 친족 상도를 있잖아요. 조용되죠? 누구누구 친족이라고 했어요. 친족 상도래. 조심해야 돼요. 소유자 및 점유자예요. 소유자 및이요. 및, 앤, 점유자입니다. 소유자 및 점유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 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절도, 자, 봐봐요. 절도가 대략적으로 들어왔어요. 아, 이게 절도구나. A가 B, 타인 점유 타인소의 재물을 고의로 영득해가지고 절취하는 거구나. 그리고 객체는 재물만 되거나, 그리고 A가 직접 가져가야 돼요. 제3자. 절도죄는
제3자 시한테 하는 거 없어요. 시 제3자 필요 없어요. 문제는 이 절도죄의 절도죄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절도죄의 출제 포인트가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언제 절도죄 시작? 실행의 착수시. 언제 실행의 착수? 미수죠? 언제 미수가 되고 언제 기수가 될 거냐? 취득.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란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요. 내가 했잖아요. B에 금은방이 왔습니다. 주인한테 저기 비행 좀 시다 한두 팔 간 다음에 싹 금만지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속이는 건데 사기일까? 가져온 거 절도일까? 이 절도와 사기의 경계거든요. 내가 비 옷가게에서 손님이랑 가장에서 옷을 입어본다면 아유 배 아파! 하면서 화장실 가려고 하면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 주인은 손님이라고 줬거든 옷을 줬거든 속였죠?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거 튀었단 말이에요. 이거 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절도와 사기의 경계가 있거든요. 아, 두 번째 포인트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할까요? 책략 절도가 있어요. 책략 절도. 아, 두 번째 포인트는 책략 절도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요? 아, 제일 중요한 거죠. 절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아,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죠. 절도를 인정한 판례. 주로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특수절도. 합동범이죠. 합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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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인정할 것인가. 즉,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할 것인가. 요거죠. 그래서 네 가지가 출제 포인트예요. 다시 봅시다. 첫 번째는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에 대한 판례. 두 번째는 절도와 사기의 경계, 책략 절도. 제일 중요한 거, 절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암기하는 거. 그리고 특수절도, 합동범의 공동정범 이해하는 거. 이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틀을 봤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한 파트별로 제일 처음에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그리고 두 번째 책략절도, 세 번째 절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네 번째 합동범의 공동정범, 즉 다시 말해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큰 틀 봤으니까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 나눠서 이제 분류해서 봐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큰 틀을 봤으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을 분리해서 검토합시다. 자, 교과서 몇 쪽을 펴보냐 그러면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가 있거든요. 자, 교과서 205쪽 볼까요? 교과서 205쪽. 거기 있잖아요. 표 있죠. 표 밑에 205쪽 밑에 절도의 실행의 착수 시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수 시기가 있죠. 기수 시기. 기수 시기. 기수 시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별표 한 개. 별표 한 개. 뭐 우리 앞에서 다 봤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묶어 놓고 별표 한 개인데. 자, 우리 자, 외워 볼까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인데. 언제 절도의 실행의 착수일까? 시작! 실행의 착수. 이때 미수죠. 그리고 언제 기수가 될 것인가? 기수. 그 전은 뭡니까? 예비모죠. 예비모. 근데 절도는 예비모 처벌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죄죠. 무죄. 그럼 우리가 자, 우리 보면 먼저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해서 미수점에서 주간절도. 자, 주간절도는 뭡니까? 주간절도는 밀접행이죠. 밀접행. 뒤질 때, 물색할 때. 내 막 뒤진단 말이에요. 물색할 때죠. 야간절도, 야조절. 야조절은 침입시죠. 침입시. 침입할 때, 침입. 들어갈 때요. 조심하고 야간에 들어가야 돼요. 야간에. 주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야간에 들어가서 야간 음치하지. 주간에 들어가서 야간 음치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야간 침입시. 자, 다음에 특수절도. 이건 송계시죠. 송계. 막 송계.
부실 때 야간 송계예요. 이것도 야간 송계. 이에 대해서 소매치기 더듬을 때 이래요. 그럼 만약에 소매치기가 스치면서 지나간다. 스치면서 싹 스치면서 이거 아니면 예비 무죄예요. 스치면 지나가면 안 돼요. 골목길에서 기회 본다. 안 돼요. 골목길 기회 안 돼요. 우리 자동차는 야간에 자동차 안에는 밍크 코트를 움직여 손전등 후라시 비춰본다. 손전등 안 돼요. 손전등 안 됩니다. 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문을 당길 때 자동차 문을 당길 때 문 잡아당길 때 문 당기면 미수요. 문 당기다. 손전등 후라시 비춰가 안 된다. 후라시 비춰가 구리절도 같은 거 구리는 제가 고물이기 때문에 마당했어요. 구리는 담에부터 걸어가다가 구리절도 담에부터 걸어가다가 구리절도 구리는 마당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는 취득이죠. 취득 작은 물건 내가 하이마트 가가지고 MP3를 호주에 넣었다. 근데 여기 캥겨 다시 빼가지고 반환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너무 기수 작은 물건은 큰 물건 하이마트 가니까 큰잖아요. 뭡니까?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훔치러 내가 끌어안아요. 이거 안 됩니다. 왜? 큰 물건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배 상태가 돼야 돼요. 기수가 되죠. 작은 물건이야? 넘은 기수요. 아무리 매장 안에 있어도. 그렇지만 큰 물건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였죠. 그래서 소매치기는 더듬을 때, 그리고 야주절은 침입시, 특수절도는 선계시, 중간절도는 뒤질 때, 밀재팽이시 이런 식으로 소매치기가 스치면서 지나가거나 골목에 기어보거나 후라시 비춰보는 거안 된단 말이야. 손전등은 그렇지만 자동차 문을 잡아당긴다. 이럴 때 미수가 돼요. 내가 있잖아 지하 자 우리 건축물 자재 훔치려고 건축 현재 신축적인 건물에 건축 자재 훔치려고 지하실 들어본단 말이야. 지하실 살펴본 거안 됩니다. 지하실 살펴본 거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 판례. 우리 선반에는 가방 절철하고 딱 한쪽 요실 탁 열어요. 걸실 열어요. 이때 미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제 실행의 착수가 되고 언제 기수가 되느냐 요거 암기하는 거. 우리 영산홍 내가 있잖아 영산홍이랑 꽃을 훔치려고 꽃을 훔치려고 하는데 언제 기수가 됩니까? 나무잖아요. 캐낼 때 캐내면 돼. 캐낼 때 기수가 되겠죠. 나무 같은 것은. 자 아무튼 첫 번째 시험의 출제 포인트 실행의 착수 시 기수시기 요거였죠. 다음 다시 앞페이지 올까요? 앞페이지 오면 자200몇 쪽? 3쪽 볼까요? 아 203쪽이 아니라 좀더 앞으로 와야 돼요. 책략절도가 있거든요. 책략절도 절도와 사기의 경계인데 책략절도 그래서 절도와 사기의 경계로서 책략절도 요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204쪽에 있죠. 교과서 204쪽. 자, 거기 보면 그 알곡이죠. 그 절치와 사치의 구별이라고 있죠. 거기에다가 별표 한 개.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책략절도요. 그러면 책략절도가 뭘까? 사실 그렇습니다. 절도나 사기 똑같이 뭡니까? 타인 점유, 타인 소유죠. 타인 점유, 타인 소유예요. 그래서 절취, 몰래 가져가는 거 절취고, 사치, 숙여받는 거 사치, 사기인데 이 절도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고 경계, 이 경계거든요. 이 절도일까 사기가 경계일까? 이게 책략도.
그래서 방금 봤지만 옷가게 사건, 옷가게 사건 옷을 살 생각도 없으면서 새옷 입어보고 튀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금은방 사건 이런 거죠. 자, 금은방에서 주인은 한 통에도 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금반지를. 자, 그리고 자,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자, 결혼식 축의금. 결혼식에서 신부축 축의금 접수인을 가장해 가지고 부조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축의금 사건. 또는 있잖아요. 자, 잠깐 보겠다고 빌려간 거안 준단 말이야. 빌려간 거안 준단 말이야. 자, 이런 것이 뭘까? 자, 정리합시다. 책략절도는 다 절도예요, 절도. 옷가게에서 새옷 입어보고 튀는 거, 금방에서 주위 한두 번에 하는 튀는 거, 결혼식 축의금 접수인 가져간 거, 빌려간 거다 절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책략절도는 절도입니다. 단, 애외주로 딱 사게 되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사게 되는 거 따라서 할까요? 소유권 포기 사건. 소유권을 갖다 버려! 소유권 포기해놓고 가져간 거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 자동차 오토바이 시운전 빙자, 시운전을 빙자 타고 도망치는 거, 요거만 사기예요, 사기만. 그래서 아, 책략절도는 절도다. 그렇지만 두 가지, 소유권 포기 사건과 시운전 빙자 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204쪽에 핵심 그 밑에 있는 알고 가기 봐요. 박스에 있는 알고 가기. 기억번이 바로 시운전 빙자죠, 사기입니다. 니은번이 소유권 포기한 경우 사기입니다. 이 기억력 묶어봐요. 요거 빼놓은 건다 사기, 절도예요. 디귿번 책 빌려간 거죠. 리을번 한두 팔기 하는 거죠. 미음번 결혼식 신부축 축의금 접수인 가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세 가지 이거 다 이거 요거 두 개만 사기고 나머지 다 절도다. 암기하시죠?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세 번째가 절도를 절도죄. 절도가 되는 판례와 안 되는 판례 암기하는 거. 요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파입니다. 절도 항상 시험에 나와. 항상 시험에 나와. 절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절도가 될까? 그럴까요? 볼까요? 이런 거죠. 절도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산지기가 산을 지키는 산지기가 산에 있는 있잖아. 묘에 있는 석등하고 등등 문관석 제사 지낼 때그 돌로 된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지기가 석등하고 문관석을 빼돌렸단 말이에요. 이건 절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봤지만 아까 철도 차장이 화물을 갖다 빼돌렸어요. 절도입니다. 또는 편지함에 있는 편지 속에 있는 돌을 빼돌렸단 말이 다 절도입니다. 우편집배원. 자, 지금 우리가 절도에 대한 판례가 있죠.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신불자. 자, 내가 A가 신불자 B가 나한테 그런 거, 제발 좀내 이름에 사업자 등록 증, 영업 허가증 좀 발부 좀 해가지고 영업 좀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신불자인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신불자인 B한테 사업자 등록증, 영업 허가증을 줬단 말이에요. 장사하라고. 내 이름으로 됐어요. 불법이죠, 이거. 그렇지만 아무리 불법이어도 내가 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가지고 내가 뭘 훔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줬단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영업 허가증 사건이죠. 영업 허가증. 아까 봤지만, 자, 내가 B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다음에 화단, 마트 화단에 갖다 놓은 거예요. 화단에 스마트폰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절도라고 그러죠? 화단에 버리고 간 거. 절도입니다. 절도. 화단에 갖다 놓고 간 거. 스마트폰을 화단에 사용하고 나서 한두 시간 사용한 다음에 화단에 갖다 버리고. 이거 절도라고 그랬죠. 아까 봤지만, 우리 그 어떤 것도 절도가 있었습니까? 그 정부미 가만히 정부미에서 쌀 몰래 빼는 거. 정부미에 쌀 빼는 거. 절도였죠, 아까? 이런 게 절도라면, 아, 절도가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볼까요? 안 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절도가 안 되는 거. 무주물이죠, 무주물. 주인 없는 거. 자, 양시장에서 자연산 모시조개.
또는 모시족이라든지 바지락을 만약에 양식족이라든지 양식 바지락을 가져왔다 절도죠. 그러나 자연산 모시족의 바지락 무좀이란 말이요. 절도가 안 됩니다. 냉장고 아까 전원 스위치 안 끈 거 있잖아. 냉장고 전원 스위치 안 끈 거 이거 절도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단 말이요. 절도 안 된단 말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절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배우고 있죠. 자, 그러면 교과서 이제 보면서 판례를 교과서는 판례 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겠죠. 자, 교과서 몇 쪽? 205쪽 볼까요? 205쪽의 핵심 판례 봐요. 명의신탁 자동차 사건이죠. 자, 명의신탁 자동차. 명의신탁 자동차 중요한 판례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명의신탁 자동차. 만약에 이런 거예요. 사실 P가 자기의 자동차를 누가 앞으로? A 앞으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A 앞으로 명의신탁 했어요. 그러니까 실내 주인은 B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부상 A로 돼 있어요. 그런데 A가 C하고 짜고 공모해가지고 야 훔쳐가! 훔쳐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 C가 A를 훔쳐간 거예요. 둘이 짜고 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서류는 누가 만들어주겠습니까? 이 A로 돼 있으니까 A가 만들어줬겠죠. 서류는. 그러면 C가 훔쳐갔다면 C는 절도 아닙니까? A도 똑같이 절도에 공모 공동점이 성립합니다. 다음에 생강농사 사건이에요. 생강농사 사건. 자, A하고 B하고 생강농사를 하고 동업하고 있는데 둘이 싸웠어요. 불화가 생겨가지고 한 놈이 포기했어요. 한 사람이 재배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동업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강농사는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동업관계가 깨졌으니까 생강농사 X죠. 생강농사 X. 자,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야? A가 자신의 엄마 이름으로 자동차 구입해가지고 아, 엄마 이름. 그래서 모 엄마 명의사이란 말이야. 엄마 명의사 자동차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A가 엄마 A다시 이름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단 말이야. 그럼 엄마 거란 말이야. 엄마 거예요. 지금 엄마 이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A가 누구한테? C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이 차를 다 담보로 제공한단 말이야. C한테 줘서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그래놓고 있잖아요. A가 이 차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점이에요? C점이 엄마 소유자, 타인 타인 소유죠. 그래서 절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엄마 자 자신 엄마 이름을 한 거 이걸 갖다가 돈 빌린 다음에 담보 제공한 다음에 몰래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절도가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있잖아요. 네, 그 밑에 자, 그 내연녀 집문서 가져다 사건이요. 내연서 집문서 사건인데 이 원래 내연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연관계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 때문에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못하고 그냥 좋아서 동거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 집에서? 할아버지 집에서 동거하고 두 사람만. 그래서 A 할아버지와 B 할머니가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요. B 할아버지하고 A 할머니가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사실혼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문서를 할머니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집문서는 누구 소유입니까? 할아버지 아들이죠. 상속인이죠. 할아버지 아들 소유인데 할아버지 아들 점유가 아니잖아요. 같이 안 살고 있으니까.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절도가 되려면 타인점은 타인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점이잖아요.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등기 권리증이 집문서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밑에 5번 봐요. 5번 컴사기 있잖아요. 컴사기. 자, 컴사기 한 다음에 자 컴사기 이런 거죠. 내가 있잖아요. 내가 B를 속여가지고 내가 B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내 통장으로 계좌에 지키겠어요. 컴사기 아닙니까? 이걸 뺐단 말이에요. 빼는 거. 이건 절도 아닙니다. 컴사기에서 뺀 거 절도 아닙니다. 컴사기에 빼내는 돈 절도 아니는 거죠. 이런 유형의 판례를 우리가 절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이런 것을 갖다가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에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죠. 포인트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아까 봤지만 교과서 208조. 그 208조에 보면 핵심 판례 제일 위에 있는 박스 4번째 통장. 통장에 돈 빼는 거 있죠. 통장에 돈 빼는 거 절도죠. 통장에 돈 빼는 거 절도란 말이에요. 돈 빼는 거요.
5번은 뭐예요? 5번은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자, 회사 나가지 꽤 오래됐는데 결혼한다가 하드디스크 몰래 가지고 간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반환했단 말이야. 하드디스크 사건. 이거 다 절도란 말이야. 하드디스크. 절도죠? 절도. 절도. 이런 판례에 아,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암기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포인트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포인트죠. 세 번째 포인트.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우리가 다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절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절도를 인정한 판례와 아, 이건 절도가 되구나. 아, 이건 절도가 안 되구나. 그래서 절도를 인정한 판례와 안 되는 거. 우리 아까 봤던 피자금 수료 가방 있잖아. 항의 표시로 사표 제출한 다음에 피자금 수료 가방 가져온 거 있잖아. 피자금 수료 가방. 골탕 먹이려고. 이거 영등사 없잖아요. 절도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아까 영등사에서 봤지만 이런 거 어땠어요? 자, 후일 변제의사를 가져갔다. 당연히 절도가 되겠죠. 변제의사. 또는 회사 총과장이 회사 애사가 안 갚은 사람 자동차 끌고 간 거. 자동차.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놓은 거. 회사 자동차 끌고 온 거. 이거잖아요. 이거 절도가 된단 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절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산지기 사건. 따로 사건. 산지기 철도차장 따로 삽니다. 우편지배원 사업자 등록증 화단에 놓고 간 거. 정부민 쌀 명의시탁 자동차 엄마 이름의 명의시탁 통장 하드디스크 변제 의사 가지고 자동차 절도가 되겠지만 안 되는 거 자연산 모시록의 바지라 냉장고 전원 스위치 안 건 거 생강농사 사건 내연녀 집문서 가져간 거 컴삭이 안 된다고 그랬죠. 비자금 수료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판례 공부하는 거 이것이 세 번째 주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있잖아 이런 범죄 보면서 야주절 보면서 몇 개 보면서 특절을 봐야겠죠. 특절 일단은 교과서 214쪽 볼까요? 214쪽. 자, 거기 보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있죠. 그래서 330 야간주절 보면 야간에 야간은 뭡니까? 일몰 후 일출 전에 사람의 주거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간선한 재택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주거침입죄 곧 배우게 될 특수강도죄는 간소하는 저택이란 말이 안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옵니까? 관리하는 건조물입니다. 이 지문에 관리하는 건조물 나오면 틀립니다. 조심. 자, 그냥 주거침입죄과 그냥 주거침입죄와 특수강도는 관리하는 건조물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간소하는 저택이죠. 그리고 주거침입죄하고 특수강도는 항우기가 들어가 항우기가. 근데 여기 항우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심. 항우기 없다. 다시면 놨던 겁니다. 조심하고 항상 야간은 일몰 후 해가 진 후 해 뜨기 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야주전에 실내착수 아까 봤지만 주거침입시인데 뭐 이런 거 봐봐요. 내가 있잖아요. 야간에 있잖아 절도하려고 그 뭡니까 가스배관 타기. 이 가스배관 타기는 AB입니다. 안 됩니다. 가스배관 XX요. 어떤 경우면 실내착수일까요? 옛날 아파트 5층 아파트 있잖아요. 5층 아파트에 철제 난간에 올라가서 유리창 물리려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철제 난간. 이건 실내 착수란 말이에요. 정리합시다. 가스배관 X. 지하실 살펴본 것도 X. 그러나 철제 난간에 올라가서 유리창 물리려고 시도하는 거. 이럴 때 실내 착수입니다. 알겠죠? 꼭 조심하고. 그 밑에 있는 제일 밑에 214쪽 제일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A죠. 출처났죠. 출처났죠. 주거침입 주간에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야간에 들어가 야간 주간에 들어가 야간 없어도 안 됩니다. 야간이요 야간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215쪽 특수절도 우리 특수절도 여기 나와 있는데 합동원 중요하죠. 합동원 중요한데 특수절도에서는 자 우리가 특수절도가 네 가지가 있죠. 특수 무슨 죄? 합동범이 네 가지가 있죠. 합동범 이 이상이 합동하여 보통 특수 무슨 죄 나면 항상 뭐가 되면 특수 무슨 죄 나면 항상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거예요. 단체 다중의 위력 보이거나 염을 오시더란 말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있잖아. 이렇게 안 들어간 게 있어요. 특수 중에서 공식 예외겠죠? 절강도강,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저주, 특수강간이요. 이 절강도강이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저주, 특수강간. 광복절 특사보면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차승원이하고 설경구가 같은 말 가잖아요. 이렇게 합동하여, 이 인상이 합동하여, 합동범이라면 합동범, 합동하여, 합동범이에요, 합동범. 현장에 있어요, 현장설, 현장설. 시간과 장소를 협동해야 돼요. 그래서 합동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상 합동하여, 그 말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인상 합동하여. 그래서 그 법조문 볼까요? 법조문? 법조문은 자, 야간에 문, 호, 장벽, 건조물, 송계 주시봐, 송계. 송계할 때 생이 좋습니다. 이해한 거예요. 흉기유대나 끊어요. 흉기유대. 이 다음에 계속 이 인상 합동하여. 바로 이거 이제 합동하여. 합동범이죠. 그래서 합동범이 나오는데 합동범의 합동범 자체가 뭡니까? 편의 공범이잖아요. 합동범의 공동점 인정하느냐? 과거의 판례 부정했단 말이에요. 부정했어요. 옛날 판례 국도상 황소도 사건 기억날 거야 아마. 부정했단 말이에요. 부정했어요. 그래서 A, B, C가 세 명에서 자 D에 손을 훔치기로 모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B, C는 소음치고 A는 자 국도상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B, C가 남의 B, C가 지금 현장에서 훔치고 있잖아요. B, C는 뭡니까? 현장에 이제 같이 있죠. 특전. A는 국도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얘들 훔쳐오면 싣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현장이 없었잖아요. A는 그래서 합동 공동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최근의 판례라고 하기는 너무 좀 오래됐지만 자 우리가 자 삐끼점 사건이죠. 삐끼점 사건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ABC가 D로부터 카드를 뺏은 다음에 자 A는 D를 감시하고 있어요. 패스워드가 맞는 감시하고 있고 PC는 현금 지급기에 돈 뺀단 말이에요. 현금 지급. 남의 카드 가지고 현금 지급기에 돈 빼는 거뭐 절도잖아요. 둘이 PC는 뭡니까? 특수절도예요. 특수절도. 문제가 A죠. A는 현장에 없잖아요. A는 지금 감시하고 있잖아. 보는 거 맞는가? 옛날에만 뭡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뭐가 되겠어요? 특수절도의 방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삐끼점 사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 몇명 이상? 3인 이상. 몇 명이에요? A, B, C 3명이죠? 또 현장에 없는 A도 이 현장에 없는 A도 자 현장에 있는 자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뭡니까? 3인 이상과 정범을 수 역할, 정범성 표지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A는 옛날에 특수절도의 방조이지만 뭐가 된다?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특수절도 합동범이죠.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가 전원 합의체니까 옛날 이 사건도 이제는 A 특수절도의 방조가 아니라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합동범 공동정범 아주 많이 나왔지 뭐 주는 문제죠. 그래서 교과서 여쭤볼까요? 교과서. 자, 일단은 특수절도에 대한 판례 있잖아요. 216쪽 볼까요? 216쪽에 보면 핵심 판례 있죠? 언제 신의 자 송계할 때니까 야간에 자물통 고리를 부시고 되죠? 신의 자수. 그리고 2번 봐요. 2번의 주체 부분. 항상 야간에 해야 돼요. 주간하면 틀려요. 주간에만. 알겠죠? 야간에 해야 돼요. 3번도 봐요.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신에서 송계도 안 돼. 야간에 해야 돼. 야간에. 실행에 착수 안 됩니다. 야간에 송계해야 돼요. 조심.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과서 몇 쪽? 210쪽에 나와 있죠. 합동범 있죠. 합동범. 합동범에서는 그 니은번 합동의 본질에서 10번 줄지 마. 현장설. 현장설이 다섯 판례란 말이야. 현장설이. 현장설이 다섯 판례입니다. 현장설. 현장설. 현장에 같이 있어야 돼. 시간적, 장소적 협동입니다. 특히 교과서 218쪽 볼까요? 218쪽. 제일 위에 있는 박스 핵심 판례. 형이 동생 집털 때. 나는 집안 가까운데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동하고 있다. 집안 가까운데 대기한 거. 지방 가까운 대기한 거 포인트가 줄 쳐봐요. 1번에 두 번째 줄 집에 가까운 데 현장에 있었다는 거 현장설. 그래서 자 형이 동생 집털때 나는 집안 가까운 데 대기하고 있다. 나도 뭐다? 특수절도가 되고 그 2번 임목 나무를 저쪽에 캐낼 때 아까 말했지 캐내면 기소예요.
캐내기 전에 같이 가다 보면 투수도 되겠죠. 캐낸 후에 운반하는 게 가능한다. 이게 자물반이 된단 말이에요. 캐내기 전에 가다 말 때만 투수도 되고 캐낸 후에 장물운반이 관여할 때는 장물운반지만 되지 특지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있는 그 밑에 디귿번에 A번 봐요. 합동을 고등점 있죠? 그 박스 있죠? 표 있죠? 제일 밑에 판례, 최근에 판례. 자, 거기 주출가요? 몇 명 이상? 3인 이상이 합동소득 공무원, 최소 3명 이상, 3명 이상이요. 3명.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정범소표 주출 봐요. 그러니까 자, 합동의 공동점을 인정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몇 명 이상? A, B, C. 세 명 이상. 또 현장에 없는 A도 똑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둘이 돈 쳐는 거 똑같은 역할을 감시하고 있고 비밀번호가 맞는 걸 감시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정범성의 표지예요. 자, 몇 명 이상? 세 명 이상. 또 현장에 없는 자도 현장에 있는 자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특수절도에 공동정범 인정합니다.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포인트가 합동법의 공동점. 몇 명 이상? 세 명 이상. 현장염자도 현장염자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동차 등 불법성제가 있죠. 아까 말했지만 사용을도죠. 사용을도. 사용도 처벌한단 말이에요. 네 가지만 처벌합니다. 자선항원. 따라가 자선항원입니다. 자선항원입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가 부착된 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말하겠죠. 그래서 교과서 220쪽에 법조문 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절도 일시사용입니다. 만약에 영등사 있으면 절도가 됩니다. 영등사 있으면. 절도와 상용절도가 싸우면 누가 됩니까? 절도가 이기겠죠. 그래서 네 가지만 됩니다. 자전거 안 됩니다. 지우개 안 돼요. 시계 안 돼요. 네 가지. 자선항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가 부착된 자전거지요. 그래서 잠깐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아까 말했지만 7내지 8m 벗어나면 영등사 있어요.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221쪽 부문. 자, 제일 밑에 있는 핵심 판례 1번 봐요. 주침 부문 일시적 사용, 일시적 사용. 일시적 사용이에요. 일시적. 영구히 사용하면 다 뭐 10년 사용과 발언했다. 절도죠? 7년에서 8m 벗어났다. 절도죠?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잖아요. 상습 절도한 다음에 자동차 불법 사용했다. 그럼 나 상습 절도죄, 자동차 불법 사용죄 두 개가 아니라 자동차 불법 사용은 상습 절도에 포함되죠? 포괄해서 상습 절도 하나만 됩니다. 따로 자동차 불법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절도죄는 출제 포인트 네 가지. 첫 번째, 실행의 착수와 기소 시기. 두 번째, 책략 절도.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절도를 인정한 판례, 부정 판례. 제일 중요하죠. 네 번째, 특수 절도의 합동범의 공동점범이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